그러면서 드디어, 드디어 요 조약 딱 되고 나서요. 7월, 8월, 9월 그리고 그 다음 달 10월. 아, 기가 막힙니다. 매달 탁탁탁탁 그 어떤 그 프로세스가 있었던 거예요. 에 의해서 드디어 2차 한일 협약, 2차 한일 협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2차 한일 협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예, 바로 을사조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을사조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을사조약, 을사조약을 체결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을사오적이 등장을 합니다. 예, 을사오적을 아시나요? 을사오적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하는데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제가 답을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꼭 한번 검색해서라도 그 사람들은 거기 노트에다가 좀 써놓으세요. 을사오적의 이름들은요. 한번 이 국권피탈의 그 과정 속에서 그 을사오적의 이름만이라도 끊임없이 매년 불러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논리는 그거였죠. 지금 나라가 위급한 상황 속에서 서구 열강들, 뭐 러시아나 뭐 이런 어떤 서구 열강들이 우리를 지금 먹잇감으로 놓고 군침을 흘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본이 우리의 외교를 책임져 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그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처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참 말들 잘해요.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은 대부분 지식인들이거든요. 그 새치어로 자신의 어떤 논리 이런 것들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뛰어난 자들이 바로 일부의 지식인들 아닙니까? 그죠? 이때도 역시 그런 이완용 같은 인물은 여러분들 조선이 나온 천재 몇 명이 꼽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아무리 똑똑해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언수에 잘해가지고 정말 좋은 학벌 갖고 좋은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한일합방 100주년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라면 이거 참 과연 우리 사회에서 그런 똑똑이를 키워낸 게 참 슬프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2차 한일협약, 을사조약, 을사오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2차 한일협약의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아, 뭐가 있냐면 이때부터 여러분들 뭐가 파견되냐면 통감이 파견돼요. 통감이 파견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통감. 초대 통감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등박문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파견이 되는 것이죠. 뭐 을사조약 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이등박문 아닙니까? 그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에 파견된다. 그래서 이제 통감 정치가 전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우리의 외교권이 박탈되더라. 네. 우리의 외교권이 박탈되고 있더라. 자, 이 외교권이 박탈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이제 그 외교는 일본의 중계. 예, 일본의 오직 일본의 중계에 의해서만 이 외교적 행위를 할 수 있다. 오직 일본의 중계에 의해서만 이제 명백하게 아까까지만 해도 상호 승인이라든지 또는 협의라든지 어떤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명백하게 일본의 중계라고 아주 자신들이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지금 밝혀놓고 있죠. 이러면서 이제 외교권이 박탈된 겁니다, 여러분들. 외교권이 박탈됐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국권의 거의 뭐 한 80%를 다 넘겼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권리, 여러분들이 어딘가로 가고 싶은 어떤 뭐 학교를 가든 뭐 어딜 가든 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리,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어떤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일본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뭐 거의 다 잃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나의 어떤 그 주체적인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